안녕하세요. 헬로마이하우스로 운영하는 토론토 지역의 리얼터이자 모르게이지 에이전트인 김진아입니다. 자, 2020년 올해 초부터 갑자기 빵 하고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가게 수입이 줄어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경제 전체가 위축이 되고 외출할 때는 이제 마스크부터 챙겨야 되고 친구나 주변 지인들도 생각보다 잘 못 만나고 여행을 하려던 계획, 사업을 하려던 계획, 집을 살까 팔까 투자할까 했던 그런 모든 계획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뉴노멀로 자리 잡아서 한동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들 하죠. 부동산도 당연히 그 수요와 트렌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꽤 드라마틱하다고 할 수 있었죠. 팬데믹이 처음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락다운이 시작되고 첫 몇 달간은 다들 불안하고 그러니까 음울하고 뭐 불안하고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콘도를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사고 팔던 그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거의 올스톱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을 했고 중앙금리를 보아하니 계속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 모기지 이율도 내려가고 있고 그 또 뭐 주식에서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기회를 잡고 또 많은 돈을 버셨겠지만 채권에서 보면 뭐 별로 이제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투자 방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어요. 자, 정부에서 이제 경제를 지원을 해야 되니까 돈을 계속 찍어내죠.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가 거의 가시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자 하나만 낮아져도 주택 구매가 많이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어디로 돈을 묶어놔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기지 이율이 낮아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약간 주춤하는 듯 보이니까 토론토 시장을 보자면 토론토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한 6월부터 시작해서 전년 대비 그러니까 딱 1년 전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갑자기 12% 가격이 상승하더니 17% 심지어 8월에는 20%를 찍고 그다음에 지난 9월에도 14%가 올라가는 딱 1년 만에 가격이 그렇게 많이 급등하는 변화가 생겼어요. 자, 1년에 가격 상승이 10%, 20% 이렇게 된다는 거는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실업률도 올라가고 경제가 아직 회복될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크고 뚜렷한 상승세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거래량이 현재 전년 대비 한 4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말씀드리면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이 붙은 듯한 그런 화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파롭게 가격이 상승되는 추세가 계속될 수는 없죠. 자,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모기지를 당장은 내지 않고 좀 어려울 테니까 좀 참 이제 봐주겠다. 미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던 그 deferral program. 이게 이제 곧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 정책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급해주던 그런 돈들이 곧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그나마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던 수많은 개인, 회사, 그리고 크고 작은 비즈니스들이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갑자기 낼 돈이 없으니까 경제 전체가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의 타격이라는 것이 폭락을 의미하는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어도 토론토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 둔화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가격 폭락은 없다. 부동산이 막 거품이 확 꺼진 듯이 그런 폭락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믿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 도시에 지난 수년간 집을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하고 계속 시장을 지켜보고 있던 그런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가격이 내린다 싶으면 또 활황이 되고 또다시 경쟁이 붙고 멀티플 오퍼스, 이제 뭐 그런 시장에 과열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수년간 계속 그런 약간 주춤할 때마다 다시 올라가고 주춤하려고 하면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수요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가지고 뭐 갑자기 약간 둔화되는 어떤 몇 년간, 한 1, 2년간 둔화된다, 뭐 얼마 동안 더 지속되지 않는다,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동의하겠지만, 폭락이다, 뭐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나를 위해서 확 싸진다,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직 이 팬데믹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 경제 전반에 어느 만한 규모로 파장이 올지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지되고 있는 좀 굵직굵직한 그런 부동산 트렌드들이 있어서 이 팬데믹 시대에 몇 가지 저라면 행동으로 옮길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팬데믹 시대의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이라는 제목하에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할 수 있는 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축약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낮은 금리를 이용하라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위축되는 경기, 그러면 정부는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죠. 자, 낮은 금리를 부동산에서 이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집을 살려고 했는데,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모기지, 재산세, 뭐 콘도라면 관리비 이런 것들의 지출을 따져보니 렌트보다 비싸서 그동안 좀 미루고 그냥 안 사고 이렇게 버텨오셨던 분들이 지금 산다면 렌트에 비해 가지고 그닥 모기지나 이런 부대 비용들이 크지 않아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낮은 금리를 한 5년간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생활에 이제 큰 영향이 없이 지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콘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콘도 가격이 현재 아주 잠시지만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좋은 콘도를 사두시는 것이 많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금리를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조금 더 집이 큰 곳을 원했던 분, 그 다음에 아니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원하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이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에 지금 딱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단 몇 개월 전에, 이제 올해 초만 해도 뭐 모기지를 좀 알아봤는데 한 50만 불 정도 빌릴까 했더니, 예를 들어서 모기지율이 3.5%였어요. 그래서 30년 상환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거의 뭐 2% 안팎이죠. 2% 안팎으로 이제 모기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50만 불을 빌린 기준으로 30년 상환해서 거의 월 400불의 차이가 납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이율이 많이 내렸어요. 자, 그러면 100만 불을 빌리는 분이라면 당연히 월 800불 가까이의 차이가 나겠죠. 자, 매달 들어가는 돈 치고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저금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집을 지금 당장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모기지 이율이 약간 높았다면, 그때는 좋은 거라고 받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훨씬 더 차이가 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스위치라 그러죠. 저희가 모기지 그 은행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데로 더 좋은 조건으로 바꿀 경우에는 모기지가 지금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뭐 5년 동안 묶어놨었고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3년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모기지를 이제 스위치를 해서 갈아탈 때 다른 은행으로 옮겨갈 때 그때는 텀을 정해진 그 몇 년간의 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그치만 페널티가 몇천불 뭐 많게는 만불 2만불이 든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아있는 몇 년간의 그 기간을 그 기간에 매달 매달 많이 낼 더 비교적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다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도 바꾸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현재 모기지의 금액이 약간 이율이 조금 높은 경우다 할 경우에는 은행에 그냥 연락 한번 하셔가지고 위약금이 얼마쯤 되는지 지금 바꾼다면 위약금이 얼마입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게 페널티보다 그 위약금보다 이제 앞으로 세이빙하게 되는 저축하게 되는 그런 돈이 더 많다면 지금이라도 모기지를 갈아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제가 오늘 축약해 드리는 그런 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저금리를 이용하라 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정리 드려가지고 렌트를 사시던 분이 낮은 모기지를 지금 묶어서 집을 사게 될 경우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좀 더 좋은 지역이나 좀 더 큰 집으로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할 때 그때 생각보다 큰 부담 없이 옮기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존의 모기지를 이사를 하지 않고도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은행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유리하게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 팬데믹 시대에 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부동산 팁은 변두리와 주변 지역에 그런 주택에 투자하라입니다. 서버브라고 불리던 이 북미 특유의 도시 근교에는 중산층 가정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단독, 반단독,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깔끔한 집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 3베드나 4베드인데 빌더들이 대규모로 부지를 싸게 사서 한꺼번에 집을 비슷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한 채당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지고 커스텀 주택에 비해서 단가를 낮춘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데요. 토론토 지역에서는 광역 토론토라고 불리거나 아니면 905 지역, 전화번호가 905로 시작되는 그런 주변 지역으로 불리는 곳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 60만 불에서 뭐 한 8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4인 가족이 토론토 지역에서 어디서 집을 구한다 그러면 대략 도시 안에 있는 뭐 2베드, 2+10 이런 거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공간이 좀 더 필요하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시 중심에서 좀 더 멀리 나가서 보통 3, 40분 거리 뭐 한 1시간 이내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근교 지역에 3베드룸, 4베드룸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근교 지역의 주택은 뭐 넓어서 당연히 좋지만 출퇴근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 그다음에 그 생활이 바쁜 분들에게는 일단 도시 내에 있는 콘도가 많이 선호가 되어 왔습니다. 좀 좁아도 뭐 어차피 밥 먹고 자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콘도가 이제 위치나 인근 시설 면에 있어서 편의성이 좋으니까 그랬죠. 자,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매일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를 시작하고 아니면 뭐 출퇴근을 일주일에 5일이 아닌 한 하루 이틀로 줄어든 그런 케이스도 많고요. 자,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는데 집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근무를 할 때 이제 홈오피스가 필요하고 아니면 뭐 내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늘어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졌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콘도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나 복도처럼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들이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도 많이 생겼고요. 자, 가족들만 해도 예전에는 그냥 저녁에 밤에만 좀 얼굴 보고 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니까 각자 좀 흩어져서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정원, 데크, 발코니 같은 그런 신선한 공기를 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야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또 커졌고요. 자, 따라서 바쁜 일상 중에서 교통, 편의성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족들의 수요가 갑자기 좀 더 넓은 공간, 그 다음에 실외 공간이 있는 그런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게 현재의 큰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자, 게다가 재택근무라는 근무 방식은 이제 팬데믹 기간으로 시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전염병에 대한 어떤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이 온다 하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사무실 렌트 부담이라는 그런 재정적인 이유로 현재 한번 도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재택근무 방식을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그래서 구성원이 한 서너 명 이상 되는 그런 가족 단위의 수요자들에게 서버브, 교외 지역, 905 지역, 변두리 지역에 대한 수요가 이제 좀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가격 상승이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이 투자자나 아니면 앞으로 뭐 내 집 하나라도 어떤 지역에 선택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콘도 말고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나 단독, 반단독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집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에게 직접 연락 주시면 많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슬기로운 부동산 공략 방향은 바로 캐시플로우가 좋은 콘도에 주목하라입니다. 아니, 방금 변두리 주택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또 콘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의 모든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 도시에 1인 가정, 그 다음에 2인 가정 이런 이제 핵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렌트용 아파트는 뭐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 지을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수요가 다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콘도로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으로 구성된 그런 가족에서는 앞으로도 모기지를 얻으려고 그래도 콘도 가격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니면 렌트를 하더라도 콘도에서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앞으로도 뭐 없어지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콘도를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시각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콘도라 하면 그냥 하나 분양받거나 하나 사가지고 몇 년 가지고 있다가 가격 오르면 팔고 분양만 받아놓고 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돈이 쌓이는 그런 투자의 어떤 방식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렌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격 상승, appreciation 당연히 있겠죠. 그치만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 비용 대비 렌트 수입이 얼마인가 하는 그 캐시플로우 포커스로 전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모기지를 좀 내서 어떻게 빚을 좀 내가지고 분양 하나만 받아두면 가격이 자동으로 올랐고 그래서 좋았죠. 그런데 가격 상승이 그런다고 갑자기 뭐 앞으로 콘도가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분양 하나 받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뭐 지어진 거 하나 사가지고 몇 년만 있다가 가격이 그냥 쑥 오를 것이라는 어떤 자동적인 생각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사서 렌트가 혹시 나가는 그런 모든 지출을 커버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캐시플로우가 좋은 거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좋은 그런 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콘도를 사가지고 한 5년 이상 그런 조금 더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를 바라보고 사시면 분명히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현금이 한 15만 불, 20만 불 이상 여유가 있는 분이다 할 경우에는 최근에 등기를 딱 앞두고 있는 전매 매물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 좋은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매 매물, 이분들은 지금 모기지는 못 받고 클로징은 곧 해야 되는데 분양이 이제 집이 거의 다 이제 다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다 지어져서 곧 클로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 그 다음에 현금 처음에 이제 그 다운페이랑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좀 있는 분이라면 지금 다 지어져 가는 그런 전매 매물에 특히 이제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도 이미 지어진 곳들 중에서 가격은 좀 많이 떨어졌는데 렌트는 그럭저럭 지금도 잘 받고 있는 그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캐시플로우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다들 어렵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극변의 이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최대한 슬기로운 방법으로 부동산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린 팁들이 유용했으면 좋겠고요. 집을 사고 파는 것, 그 다음에 모기지, 투자 이런 데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슬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였습니다.